김실장. 예. 자동차가 순양의 미래라 하는데 비전을 망상이라 하지. 승산 있다는 내 확신을 똥따이라 하고 포기 못하는 내 진심을 아집이라 하지. 내가 뭐를 잘못해가 내한테 박수 치던 사람들이 그 똑같은 손으로 손가락질을 해대는지 모르겠다. 우리 집 아들은 와 그 맨 앞줄에 서 있는지. 황제니는 아나? 그 대답 제가 대신해도 될까요, 할아버지? 솔직히 사고 싶은 차는 아니잖아요, 순양 자동차. 성능, 안전성, 가격 경쟁력, 디자인 그리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말해주는 네임밸류. 순양차보다 좋은 차는 이미 시장에 차고도 넘치니까요. 아폴로가 경차라고는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선 500이 넘는 큰돈이에요, 할아버지. 순양차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열려면 더 큰 매력이 필요합니다. 저라면 자동차가 아닌 그 매력을 팔겠습니다. 아폴로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시겠어요? 누구도 순양 자동차가 할아버지의 망상이라고, 독단이라고, 그리고 아집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. 아폴로는 실패가 예견된 상품입니다. 경차로 돈을 버는 길은 박리담에 싼 값에 많이 파는 거죠. 근데 아폴로는 고급 내장재와 부품을 쓴 탓에 싼 값에는 못 팝니다. 게다가 국내 경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많이 팔 수도 없고요. 그래서 우린 아폴로를 팔지 않을 생각입니다. 여러분과 제가 팔아야 될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.